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나훈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요나서를 봤었죠. 요나서 이제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던 니누웨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 니누웨 시민들,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큰 용서를 베풀어주고 부흥이 일어나는. 레디컬 그레이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정 반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도시 니노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파이널 저지먼트로 심판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사가 내가 어찌 이 시민들과 동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는 걸 우리가 봤었고 이 나훔서도 니노의 얘긴데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어, 질문으로 나움서도 끝이 납니다 어, 니누의 구원에 관한 책이 요나서 니누의 심판에 관한 책이 나움서인데 자이두 책만 성경 66권 중에서 어, 질문으로 끝이 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어, 아끼시죠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 의문문 리토리컬 퀘스선으로 끝이 나고 나움서 엔딩도 니누, 니누한테 학대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딨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없지요? 라는 그런 리토리컬 퀘스천으로 나음서도 끝이 납니다 나음서 3장을 보면 이닌웨가 얼마나 악이 많았는지 그 악은 도대체 뭐였는지 3장에 가면 조금 나옵니다 힌트들이 3장 1절에 보면 피해도성이었다 그러니까 살인을 많이 했고 폭력이 많고 뭐 그랬다는 거겠죠 피해도성 그리고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고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학자 마이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말을,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니누에는 포로들에게 온갖 잔혹, 잔학 행위를 떡 먹듯이 일삼았다. 손발을 자르고, 눈과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 떨구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아 두거나 성문 앞에 쌓아두었고, 심지어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받고 아주 천천히 최후의 한 조각까지 온 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따위의 악마성 마성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아수르의 잔혹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죠. 자 니노의 악에 대해서 사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창녀가 돼서 음행을 일삼았다.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홀렸다. 음행으로 많은 나라들을 홀리고 마술로 많은 나라들을 꿰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구약에 많이 나오는 우상숭배. 자 그리고 음행이 여기에 팽배했다. 자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자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도 또 크게 스리어스하게 다루는 거죠. 음행은 왜 스리어스하게 다룹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어, 이거는 각인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모기 모독이고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모독을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요나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다섯 마디로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의외로 반전으로 이 도시가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부흥을 맛봤던. 니누에를 우리의 요나서에서 봤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한 백여 년이 지나서 지금 나홈선은 백여 년이 지난 갭이 있습니다 이제 나홈선지자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니누에는 이제 끝났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움 선지자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묵시니까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약해보면 한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걸 라움서에서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세개가한 번에 다 들어 있는 게 1장 2절이죠.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네. 자, 구약에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약간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왠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질투, 분노, 보복. 자 이런 단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연결을 못 시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자 그럼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일까요? 어, 옛날에 화 많이 내다가 이제 <laughs> 신약 에 와서 화를 덜 내시고 뭐 그런 겁니까? 자 오늘 나훔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뭐 많이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 짧게 이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이 질투라는 단어. 자, 이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시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이 질투가 영어로는 젤러스라 그러잖아요. 런데그 J 대신에 z 를 넣어서 열정적인 이런 젤러스랑 사실 어원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질그 정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한 단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여러 디스크립션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한 단어로 담아내라 그러면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거룩이란 단어를 꼽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아우르는 단어를 꼽으라면 결국 거룩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 우리에게 없는 홀리니스죠. 홀리니스는 홀리니스의 덩어리죠. 99.9%도 거룩이 아니죠. 100% 완전함, 자그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스스로를 자기 방어를 하시죠. 어, 절대적인 에프셜루트 근니스, 절대적인 선이고 홀리니스 거룩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합니다. 죄나 악이나 이런 걸로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프로텍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악투성이로 변질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으로 그리고 99.9% 거룩도 아닌 100%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거룩으로 영원히 존재하셔야만 인류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변질되어 버리면.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에 대해서 모든 게 끝나 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피조 세계를 악으로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본게 위에 하늘에서는 사탄이고 땅에서는 인간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자그 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간의 악의 그최 끝에 있는 최고봉은 바로 제국이란 형태로 드러나죠. 엠파이어, 제국이란 형태로 인간의 악은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쌓듯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이그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 이 당시는 이제 수도가 됐죠. 수도가 된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느낀다.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럼 아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됩니까? 뭐 요즘 다 그런다는데 이러고 넘어가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게 사랑에서 나온, 배타적인 사랑에서 나온 아주 옳은 질투이듯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만 속해 있는 예배나 찬양이나 영광이나 경배, 자 이건 하나님이 독차지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걸 누구와 쉐어하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 영광, 경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자 이것이 이제 우상에게 가져. 사람들이 우상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상을 찬양하고 바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언약 백성이 엉뚱한 데서 바람피니까, 그 이제 영적 간음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어,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질투가 이제 보복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제 세번역으로는 원수를 갚는다고 되어 있죠. 성경이 신약과 구약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원수 갚음, 보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보복이 사람 손에 있지 않다 이게 구약 신약 다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2장 35절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9절이죠 Vengeance belongs to God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를 살아가는 새로운 통치권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건데 자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죠 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럼 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제 꼭대기의 사랑의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윤리적인 책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돼 있죠? 원수까지도 그럼 보복은 누구, 억울한데 보복은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억울하다고 심판관에게 떼쓰는 사람들이고 심판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살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원수들로부터 십자가에 매달림을 당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현장에 매달려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 맡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 철저하게 인간으로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그 그러니까 그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적인 삶의 클라이맥스죠. 자, 우리를 보복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다른 것 하나님을 등돌리고 다른 걸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상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무제한 피를 흘리고 어뭐 그게 이제 더 클라이맥스로 갔던 게니누 в 의 그런 제국의 악이라면 자, 그 악을 하나님이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심판하고 보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보복, 원수가픔. 자, 이것이 그 동안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한메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가죽 벗김을 당하고 친구, 친척들이 그렇게 팔 잘리고 눈 뽑히고 자, 이런 삶을 목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의 진노에서 불을 내렸다. 어, 다그 사람들 심판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당했던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니느의 심판에 관한 이런 비전을 나누고 있는 나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나움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고 보복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진노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화내신다.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고 땡기면서 놀아도 언제나 허허 하시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관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로 화를 내시는 분이다. 이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화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laughs> 하나님의 화 혹은 anger, 어, wrath라고 영어로 많이 표현돼 있죠. 하나님의 그 wrath 분노, 진노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화를 내야 될때 화를 냅니다. 이게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화를 안 내야 될때 화를 냅니다. 부부끼리 더하죠. 갑자기 왜 화를 내? 이렇게 되죠. <laughs> 여기서 왜왜큰 소리를 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될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지맘대로 안돼서입니다 우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될때보럭 화를 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화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2절을 보면 마지막,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자, 그러고 곧바로 이어서 3절로 넘어와서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죠? 이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적한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래 놓고 3절 가서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 이래요. 영어론 로 슬로우트 핸 겁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막 급해 가지고 한국 사람 같이 화병이 있어 가지고 뭐 건드리면 화내고 <laughs>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급해서 버럭 화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구약에 그렇다치고 신약에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화를 내안내요 내요, 다음 한국 사람들 대답하나요? 틀릴까봐 다들 대답 안 하잖아. 어, 역시 우리 수학 교수님 당당하십니다. 내시는데 자 보세요 언제 화를 내시냐? 사깨오 같은 매국노에게 화를 내십니까? 우리 같으면 사깨오 같은 매, 우리 친일파면 화를 내죠. 사깨오 같은 매국노에게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들고 온 여인 예수님이 화냅니까? 세리 만나거나 창녀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할때 예수님이 화를 내던가요? 안 내죠. 그럼 언제 화를 내니까? 누구한테 화내죠? 예. 네.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종교 엘리트들 서기관 바리새인 만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싸댑니다. <laughs>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laughs> 시원하죠 상확 뒤집어 버리죠 한국 스타일이죠 상을 확 뒤집어 버려. 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 오해하면 이말라 예수님도 한 성깔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야죠 성경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 상대지 입장면 모든 복음서에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버전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거 딱 보고 열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팍 판을 뒤집은 게 아니라, 어떻게 잘리어보면녹끈으로한땀한땀 한땀 채찍을 만듭니다. 녹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에스겔 같은 사람 길바닥에 누워 있고 막 이러죠. 그런 예언자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화내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쉽게 말하면 계획적이에요. 하나님 그냥 확 우르르 해서 확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라는 것은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라는 건 뭐죠? 타이밍을 보고 그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진노가 그때가 되면 이제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니누웨가 그렇습니다. 100여 년 동안 참으셨죠. 자, 이렇게 악도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100년 참으라고 그럼 참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오랜 시간을 두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종착역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종착역에 온 거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한데 아멘. 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예수님도 지금 2차년 동안 안 오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질투, 보복, 분노.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그한단으로의그 캐릭터라고 하면 거룩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에 인그레이브 되어 있는 그 네이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나 분노나 보복이나 이것이 거룩이나 영광처럼 그냥 그 덩어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캐릭터는 아닙니다 거룩에 기반해서 그냥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가장 중심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1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나홈서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자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The l o r 이라고 나와요. 그 A refuge in times of trouble.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in him.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환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he, he takes care of it. 케어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누에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백성에 대해서 위로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위로 나옴이 되어 주신다.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옴도 그 얘기를 빼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피난처, 뭐 도피성. 잘 알다시피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네 오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달라붙는 사람들, 자그 사람들은 안전하죠. 시편이나 이런데 다 그런 얘기 천지죠. 어, 요한 우리의 산성 바위 뭐 피할 바위 피난처 뭐 그런 얘기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니네의만큼 나는 니네의만큼 그렇게 사랑 가죽 벗길 정도로 악독한 사람은 아니야. 아,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생각하죠. 뭐,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걸요. 그 열매가 조금 세냐 그익스트림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냐 덜 갔냐의 차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이 되었다는 특징에서는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레스를 받았죠. 그 진노를 피하게 달라는 게그 전날 밤갯세만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레스를 피하고 싶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레스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에 사람의 심판을 받았죠, 진노를 받았죠. 자,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원수 가품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축복을 얻었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좋은 소식 복음이 된 거죠.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 전에는 우리 사랑하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상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날 때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그러나요, 그러나 그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다 진노의 자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나고 자라고 유교 문화 속에서 올바른 거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셔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추구하는 사회죠. 조금만 벗어나도 블레임하는 사회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로 육신의 부모들한테 그렇게 됐다면 더하죠 그 잔상이 남아서 우리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도 무서운 분으로 채찍질하는 분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자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좀 잘못하면 벌 주고 막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고 하나님이 애들 바로 사,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바로 죽이지 않죠. 기회를 주고 영생의 길을 위해서 일단 추방하고 왜냐면 선악과를 따 먹어서 영생나무까지 따 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쫓아내고 기회를 줍니다. 벌처럼 보이지만 벌이 아닙니다, 사실.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비유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유산 살아있는데, 아빠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버립니다. 그거 왜 줍니까, 여러분? 뭘 누가 주고, 여러분한테 좀 주겠어요? 안 주죠. 줍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자, 그래서 주고, 얘가 다 망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붙잡고 내가 나가지 말랬지.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 이렇게 안 합니다. 너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안 하죠. 달려가서 안고 잔치를 펼치고 레디컬 그레이스를 보여 줍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의 그탕자가 안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아직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서워한다, 테러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벌벌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스펙트하고 그 리스펙트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그 영광 앞에 다 죽겠다 그러고 다 사람 구약 보면 다나 죽었다 그러고 그러죠.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영광스러운 앞에서 인간은 압도당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뭐 그랜 캐년이 됐던 뭐가 됐고 그런 압도적인 경치 앞에서 자기의 자금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압도됨입니다. 압도적인 매료됨이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광대하시고 크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답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자, 그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너무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코리 텐붐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리 텐붐 여사 네덜란드 분인데, 여성 최초의 시계공이었고, 자, 이 코리 텐붐이... 어, 세계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 학살 때 어, 유대인들이 하도 죽어 나가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피난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숨깁 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한테 발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자, 그 끌려갈 때이코리텐보움의 나이가 53세였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이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시련을 겪죠. 결국에는 아버지도 거기서 죽고 또 언니도 죽습니다. 날마다 옆에서 비밀 경찰들한테 고문 고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수시로 들려와요. 그래서 이번 표현으로는 작은 지옥을 경험했답니다. 철창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두고 두 두벅두벅 두벅 들리면은 이 코리 여사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들이 나를 고민하고 죽이려고 오는 소리일 거야. 나 이제 다 죽었다. 또 고문 받으러 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전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에 이제 개미들을 보게 됐는데 이제 이코리여사가 감옥 안에 바닥이 물에 젖어 천장에 사도 물이 많이 떨어져서 그 닦는다고 닦는데 개미들한테도 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개미 입장에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은 뭐겠어요? 폭풍이죠. 그 폭풍을 만나서 애들이 대피하겠다고 그 젖은 몸을 가지고 피난처로 막 여러 마리가 가는 것을 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에 들린 거죠. 코리, 네 믿음을 보지 마라. 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 다리 같은 거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한테 뭘 행할지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음성을 듣고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감옥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임했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처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용소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출소를 하기, 석방이 되게 됩니다. 석방 과정도 굉장히 기적적이었어요. 원래 죽을 뻔 했는데. 자, 그래서 석방이 되고, 이제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서 전쟁 트라우마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갔더니 그 교회인가 어디에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그 했을 때 그걸 또 용서해주게 되는 또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생생하게 담긴 책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몇백만 부가 팔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또 'Hiding Place'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제목 7절 말씀 '주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책에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분노를 즐기거나 보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 아니고 노아기를 더디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그 확실한 증거죠. 더 보여 줄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 주세요라고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보여 줬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여러분의 성령으로도 와계십니다. 코리 여사가 당했던 그런 극한의 고통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악으로 인한 억울함과 서퍼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환란의 때, times of trouble,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위로, 참된 나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